요거 때문에 내가 시장 선거에 나갔어요. 시장, out of sight. 그러면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면 멀어져 버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죠? out of mind. 내 마음속에서, 국민들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시장 선거에 내가 안 나갔다고 생각해 봐.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그럼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한 보람이 있죠? 그래요. 우리가 시장 선거에, 시장이 목적이 아니지만, 나감으로써 굉장히 내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 뭐, 표는, 내 생각에 100만 표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가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떨어질 걸 나가냐? 그 답은 이 답이야. Out of sight, out of mind. 미국 말이지, 그죠? 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앞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서 대선 공약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out of mind 이걸 예방하는 거야. 국민들 마음속에 허경영은 30년 동안 계속 회자가 돼. 잊을만 하면 또 회자가. 왜? 내 공약 때문에. 자꾸 회자가 돼. 애들은 갈수록 더 발광이야. 나를 한번 보겠다고. 그죠? 그게 이번에 내가 기호 7번 아닙니까? 7번인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7가지를 중앙선관위가 불공정 선거를 했어. 첫째 불공정. 무슨, 기호 불공정. 기호 불공정 맞죠? 아니, 두 번째 뭐가 불공정이죠? 응? 토론, TV 토론 불공정이죠? 세 번째 뭐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불공정 맞죠? 아니, 세상에, 일곱 가지 불공정이 있어요. 기호를 불공정함으로써 1번, 2번을 죽어 다 가져가. 나머지 너희 주워 먹으라, 이거야. 가나다 순으로. 이런 법은 없어. 추첨해야 돼. 선관위에 같은 9시에 딱 도착한다고. 후보 등록하는 날. 가보면 여야 후보가 다와 있어. 군소보까지.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이 탁구통을 딱 갖다 놔요. 이 안에서 탁구화를 집으세요. 그래. 이거 그렇다고 국회의원 많은 당, 나 여당에서 왔는데요. 내가 먼저 접수해야죠. 안 됩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탁구공 뽑으세요. 아, 이거 보세요. 나는 여당에서 왔는데. 이거 보세요. 잡으세요. 군소부는 후보 아닙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탁구공을 딱 집으니까 5번 저 가서 서세요. 그게 여태까지 선거 7번 하면서 내가 선관위 가서 추첨했던 사람이야. 대통령 나갈 때도 접수할 때 타당 후보들이 다와 있으면 반드시 탁구공을 잡아야 돼. 그 탁구공을 딱 집으면 번호가 들어있어. 탁구공에 몇번딱 적혀있으니까 순서, 접수 순서가 정해져. 아니, 방송국이 한 몇십 개가 와 있어요. 선관위에. 그 중에서 먼저 접수하는 게 찍히면 유리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왜 기호는 불공정하게 1, 2번 적어 다 가져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접수 순서를 탁구공으로 하듯이. 기호도 탁구공으로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넌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너 그걸 1번 가져가. 너 국회의원 적으냐? 2번 가져가. 그러면 같은 당 후보는 그 국회의원 수와 연관이 없어요. 후보는 실력으로 대결하는 거야. 맞아, 맞아. 아, 국민 앞에 재판받으러 왔는데, 아니, 기호가 왜 1번이 국회의원 많다고 빼꾸라면 더 좋다고 1번 가져가야 돼?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첨해야 돼, 안 해야 돼? 기호 추첨하는 게 원칙 맞아, 맞아. 접수 순위는 추첨하고, 기호는
접속순이 있다고 그러면 당대로 먼저 하지. 건당이 먼저 하지. 맞죠? 네. 이런 불공정한 일곱 가지를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불공정해. 모든 신문 뭐 텔레비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도배해.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선거 자금 불공정이. 아니 여야는 말이야 무조건 5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선거 비용을 100% 국가가 줘. 여야는. 그런데 군수업은 10원도 안 줘. 불공정해 안 해? 이거 누가 만들어놨어? 15% 이상 안 받으면 모든 선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원칙을 국회에서 만들어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공정이야. 담은 몇 퍼센트, 뭐 1%로 놓으면 얼마 가져간다. 뭐 얼마 놓으면 뭐 이걸 정해야지. 왜 저것만 싹 15%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게 군수업 깍대기를 뺏기는 거지. 하여튼, 선거 비용 불공정 맞죠? 네. 여섯 번째 뭐야? 여러분들이 불공정을 겪어놓고 이건 모르나? 기호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해, 안 해? 뭐, 저거는 다 해보고, 저거는 밤 10시하고, 우리는 낮, 대낮에 2시에, 그것도 한 사람당 10분씩, 저거는 몇 번씩 해? TV 토론. 간원 토론. 다, 노트. 그거 많아. 테레비에 그냥, 그 정책 광고가 막, 테레비에 털면 선거 내내 나와. 이거 불법 선거야. 중앙선관위는 뭐 했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선관위는 그게 불공정한데도 다 따라주나? 선거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야. 어떻게 여야가 전국구를 군소정당해 주기로 약속을 딱 해놓고 갑자기 뭐 만들었어요? 위성정당을 빨리 만들었죠? 아니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드니까 저쪽 국민의힘에서 저런 정 헌법에 어기는 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헌법에 위성정당을 알면서 만드냐 이거야 자기들이. 그 엄연히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어? 아 그래가지고 말이야 전국구를 뺏어가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그냥 야당에서 비난을 퍼붓다가 자기들도 슬그머니 위성정당을 딱 만들어가지고 전국구를 몽땅 가져가 버려. 위성정당을 다른 말로 비례정당이라고 그래. 비례대표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 만든 위성정당, 비례정당.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야. 불법선거야. 그거 255명 출마시켜가지고 전국구 좀 가져오고 있다고 나갔던 흑행령이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위성정당을 만든 비례정당.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거 역사에 나는 있지 않고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따질 날이 올 거예요. 뺏지단 사람들 고생 좀 하게 될 거예요. 뺏지단 사람 위성정당 비례정당 만들 때 뺏지단 사람들 허경영이가 누군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기호 불공정, 토론 불공정, 여론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선거 비용 불공정. 맞아, 맞아요. 선거 비용도 국가에서 줘요. 그죠? 군소정당 안 줘? 맞죠? 언론 보도 불공정, 여론조사 불공정, 토론 TV 하는 거 불공정. 맞죠? 토론 TV가 TV 토론이라고 하면 잘 알지? TV 토론 불공정하죠? 기호. 기호 선정 불공정이죠? 맞죠? 아니 나는 이걸 다 분석해서 보고 있어.
사전선거 불공정이야. 사전선거. 사전선거 해야 안 해? 이게 공정한 선거가 아니야. 이거 부정으로 가는 길이 많아. 사전선거 불공정해요. 군소정당들, 기타정당들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고 소문났어. 맞아, 맞아. 사전선거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트럼프야. 우편도 그게 사전선거야. 세상에 이런 괴변이. 우리도 이걸 답습하고 있어요. 이 부정의 전문가들이 있나 봐. 난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내가 만약에 입을 연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져 버려. 마지막 부정선거 뭐예요? 응? 기호 선정은 불공정한 거 틀림없죠? 네. TV 토론 명확하죠? 네. 여론조사 1번, 2번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니까 뒷자리 여론조사 되나 안 되나? 이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에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여론조사 전화를 하는데 1번, 2번 하면 그 다음부터 어지러워. 다 끊어버려. 그 여론이 있나? 말이라고 해요. 여론조사를 정하려면 집에다 우편물 보내야 돼. 보내가 후보들 쫙 해가지고 동그라미 주세요. 그럼 그 기록이 있어야 돼. 딱 우표 오면은 몇 명 거 딱 모으면 나오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여론조사 되는데 전화로 떡 몇 명 물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전화로 물으면 여론조사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한 두 명 듣다가 끊어버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불합리해, 안 해? 불합리해.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불공정. 언론, 보도, 모든 신문, 텔레비전. 그 사람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선거비용 불공정. 사전선거, 사전투표. 응? 이게 사전투표도 사전선거야. 여러 가지의 사전선거가 있어요. 아, 이게 전부 군소보나 일반 사람이 감시 기능이 없어. 투표 당일날 해야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안 하고 사전선거를 해놓으니까 투표용지가 어디 가서 보관돼 있어. 잠 안 자고 지키나? 그 며칠 기간 동안에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불공정한 거야. 공정하지가 못해. 그러면 그 주민 숫자 계산해서 그냥 다른 투표용지 만들어서 똑같은 통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건 시간 문제야. 투표통이 옛날에는 철제로 돼 있었어. 지금 뭘로 돼 있는지 알아요? 박스야. 종이 박스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옛날에는 철제 박스에 열쇠가 탁 쳐지. 이제 종이 박스에다 그냥 뭐 넣어놨어. 아무나 꺼내볼 수 있게 해놨어. 아, 참. 마지막 일곱 번째, 내가 기호 7번이었으니까. 뭡니까? 응? TV 토론 불공정이죠? 언론 보도 불공정이죠? 토론 불공정인데 요 맞아 불공정이 뭐예요?
방송 보도가 여야 후보의 모든 유세에 안 빠져. 방송 보도가 완전 불공정인데 중앙선관위 이걸 안 잡아내. TV 토론 불공정. 신문지상 모든 언론 보도 불공정. 방송들이 전부 한결같이 불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허객여권은 없어. 전부 여야꺼만 나가. 신문은 전부 여야꺼만 나가. 이건 뭐요? 여론조사, TV 토론, 기호 선정. 이거 일곱 가지가 세트야. 세트. 내가 참, 저거 찾아내는 것도 참 복잡한 일이지. 맞아, 맞아. 하나 더 틀리나? 응? 틀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공정이 있는데도 내가 왜 나갔느냐? 알겠죠? Out of sight. 눈앞에서 사라지면 마음속에서도 사라진다. 그래서 안 보면 정의가 떨어져 버려. 밉더라도 밤낮으로 부부가 싸워야 정이 들어. 미운 정도 들고, 그죠? 안 보면 잊혀져. 딴 남자가 나타나. 딴 여자가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애 따라서 애 대학 보낸다고 미국 가서 뭐 애 중학교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엄마가 가 있다가 남편은 한국에서 돈만 준비해서 항상 보내줘. 근데 그게 기력이 아빠가 어려워. 근데 얼마 있으면 마누라가 다른 사람하고 산다고 헤어져 버려. 미국에서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력이 아빠는 영원한 기력이 아빠가 돼버려. 애는 저 엄마한테 붙어버려. 그 아들 아들 잃어버리고 마누라 잃어버리고 안 보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사라져버려. 알겠죠? 그걸 일본말로 뭐 사요나라로 그러나? 그래서 상당히 그 하여튼 이야기는 짧게 하는데 이런 불공정을 우리는 내용 증명을 전부 발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서울시 선관위 모든 곳에 내용 증명 발견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소사건에 연루되는 거야. 어제 한번 연루돼봐. 허경영을 아주 우습게 알았다가 한번 공무원들이 줄줄이 한번 고소사건에 나 같은 사람한테 얽혀봐 한번. 허경영. 허경영.